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담은 나는 찐빵. 직접 재배한 팥에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인기 만점이라는데. 하나 먹으면 든든하죠. 나는 찐빵이 옛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바로 48년이 넘도록 늘 한결같았던 사장님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? 이거는 팥을 씌어서 팥을 밀어서 안 치는 거예요. 솥에다가 손이 한 번씩 가는 게 아니야. 아니 뭐 빵 하려면 10번도 더 가. 찐빵의 맛을 결정하는 팥. 깨끗하게 씻어낸 팥에 설탕을 넣어 끓여주면 되는데요. 이래가지고 이제는 팥을 한 시간 볶아. 한 시간. 혹여 팥이 눌러붙거나 타지 않도록 아래 위로 잘 저어줘야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완성된 팥 앙금은 경력 레벨 10이 넘는 베테랑 할머니들의 손에서 찐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. 아, 레벨이 있어요. 아, 이뻐요. 거의 꽈득 차게 넣어요. 다른 데는 얼마 그러니까 이 정도 넣는데,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. 이렇게. 우와. 아니, 이렇게 하면 찔 때 안 터져요? 우리 애가 만두도 이 기계에다가 대고 뽑아가지고 하면은 만두가 좀 싱싱한 게 맛이 없어. 티가 나죠. 근데 이게 손으로 해는 거는 맛이 제일 구수하고. 손맛이 진짜 있다니까요. 바로 손맛이라는가 봐.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서 PD. 저도 한 번도 빚어보지 않은 저도 그냥 쉽게 빚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보기는 쉽죠. 좀 빚어봐요. 나 한번 내기 좀 해봅시다. 아가씨인데면 1등 하겠지. 아가씨 손이 얼마나 빠르다고. 그 저 내기 한번 해보실래요? 그래야지. 경력 48년차 베테랑 사장님과 생방송 투데이의 다크호스 서 PD의 한판 대결. 아는 집은 팥을 많이 들어와야 돼. 할 수 있을까요? 그치, 팥을. 저 빠져나오는데요. 사장님의 완승. 뭐야, 어디 좀 봐. 나무 좀 봐. 못생겨서. 제 손편 되는 거라. 시집이래 가겠어. 이거 다.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러야지 잘된 거지. 팥이 나와가지고 잘된 건 못해. 아유. 여기 생방송보다는 잘하지 않았어요? 여기 생방송보다는? 비슷한데요? 많이 잘했지. 나 조금 잘했어. 귀엽고 칭찬을 받으려고. 자, 이제 다음은 찐빵이 마지막 숨을 넣어줄 차례. 찜통에서 인고의 시간을 거친 후 탱탱한 우유 빛깔을 자랑하는 맛있는 찐빵으로 재탄생했습니다.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매력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.